안녕하세요. 유노튜브 MC 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노성형외과 전문의 김태기입니다. 짠! 원장님, 이게 뭔지 아시나요? 쌍꺼풀 렉이랑 쌍꺼풀 테이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학창시절 여학생들은 한 번쯤 사용해봤을 이것들을 제가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오늘은 김태기 원장님과 쌍꺼풀 수술이 쌍꺼풀 테이프, 쌍꺼풀 액보다 나은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제일 센 것부터 가시죠. 좋습니다. 쌍꺼풀 수술이 나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원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들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사는 올리브땡에서 쌍꺼풀 액이 5,300원, 쌍꺼풀 테이프가 2,800원이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합쳐서 8,100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사시나요? 잃어버리고 사고, 두고 나왔다고 또 사고, 좋은 제품 나왔다고 또 사고. 그래서 쌍꺼풀 액 지우려고 사는 클렌징 제품들은 뺄게요. 부가적인 거니까. 대략 두 달에 한번 구입한다고 쳤을 때, 1년이면 48,600원, 10년이면 486,000원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그대로 있나요? 물가 상승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둘다 1,000원이었어요. 맞습니다. 2021년에 물가 상승률이 2.5%였다고 해요. 10년 동안 2.5%씩 똑같이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60만 원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어플에만 들어가 보셔도 자연착 쌍꺼풀 수술이 얼마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쌍꺼풀 수술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다음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반영구적이라는 거죠. 쌍꺼풀은 풀리기 전에는 반영구적이죠. 한번 수술한 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쌍꺼풀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쌍액이나 쌍테는 그날 세안하면 지워집니다. 다음날 또그 자리에 붙이고 그려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뭐죠? 바로 시간입니다. 아침잠 5분이 얼마나 달콤하고 소중한데 아침에 쌍테 쌍액 그리느라 5분에서 10분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게다가 내 쌍테가 잘 붙어 있나, 끝이 말리지는 않나, 쌍액에 먼지가 들러붙어서 티가 나지는 않나, 거울 들여다보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쌍액 쌍테보다 분명 쌍꺼풀 수술이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줄 겁니다. 네 번째 이유도 알려주세요. 스트레스에서의 해방입니다. 앞서 쌍액 쌍테가 잘 붙어 있나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는 걸 공감 많이 하셨죠? 아침에 쌍액을 잘못 그려서 속눈썹이 붙거나 쌍꺼풀 모양이 이상하게 잡히면 그거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원장님, 어쩜 그렇게 여자들의 마음을 잘 아세요? 쌍꺼풀이 제대로 안 나오면 계속 거울만 들여다보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쌍꺼풀 수술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죠. 부가적으로 아이라인을 눈두덩이 가득 채웠는데도 눈을 뜨면 안 보인다던가 작은 눈으로 인한 외모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뭔가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인데요. 쌍꺼풀 액, 쌍꺼풀 테이프를 계속해서 쓰는 게 피부에 좋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눈꺼풀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얇아요. 실제로 눈꺼풀은 몸에서 가장 얇고 부드러운 피부입니다. 이런 눈꺼풀에 접착제를 직접 바르기도 하고 접착 성분 있는 테이프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분만으로 자극이 없다고는 하지만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마찰도 발생하고 피부에 자극을 줘서 접촉성 피부염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늘어나게 됩니다. 눈꺼풀이 처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눈꺼풀에 주름이 생겨요. 이때 오해를 합니다. 이제 쌍액 쌍테를 계속 썼더니 난 진짜 쌍꺼풀이 생겼구나. 아닙니다. 주름이에요. 이게 계속되면 늘어난 피부 때문에 눈이 잘 떠지지 않는 안검하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꺼풀 수술이 여러분에게는 훨씬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죠. 쌍액 쌍테를 많이 쓰다가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은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쌍액 쌍테를 사용한 눈은 반드시 절개로 해야 된다. 사실인가요? 절개로 수술을 해야 하는 케이스는 잦은 쌍액 쌍테 때문에 눈꺼풀이 처진 경우입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물론 자연유착으로도 수술하지만 이미 너무 자주 오랜 기간 사용해서 눈꺼풀이 많이 처져 있다면 절개가 맞겠죠? 근데 이 부분은 혼자서 알아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원을 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지금 눈꺼풀의 상태와 적합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쌍꺼풀이 쌍꺼풀 테이프, 쌍꺼풀 액보다 나은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유노튜브 MC 지은, 유노성형외과 전문의 김태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좋아요 꾹꾹. 꾹꾹.